먹캉스 할 수 있는 서울 호텔 라운지 베스트 5. 믿고 보는 푸곡픽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 호텔은 서울 신라 호텔입니다.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는 로비를 지나 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도착.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등급 객실 투숙객만 입장 가능한 곳이에요. 애프터눈티를 즐길 시간입니다. 예쁜 트레이에 샌드위치, 쿠키, 다쿠아즈 등 굉장히 다양한 디저트들이 나와요. 6시부터는 해피아워를 즐길 수 있는데요. 해피아워에서는 뭘 즐길 수 있죠? 간단한 음료, 핑거푸드, 저희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. 샴페인. 푸짐한 음식들이 가득한 해피아워.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아주 꽉꽉 담아서 다양한 주류들까지 가득 부어주세요. 라운지에서 먹으면 따로 식당을 갈 필요가 없어요. 다음날 아침 조식을 즐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. 인터콘티넨탈식 메뉴와 베이커리들이 가득한데요. 모닝커피와 연어, 스크램블, 두 번째는 롯데호텔 서울 이그제큐티브 타워입니다. 로비부터 아주 럭셔리한 곳인데요. 르살롱 라운지 도착! 다양한 휴식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. 물론 애프터눈 티타임을 즐기지 않을 수 없겠죠? 시그니처 칵테일이 보인다면 해피아워가 시작되었다는 뜻. 역시나 고퀄리티의 다양한 음식들이 모여 있습니다. 다양한 과일과 디저트, 햄과 주류까지. 역시나 와인이 빠질 수 없죠. 잘 먹겠습니다. 다음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왔는데요. 빠질 수 없는 연어와 슈림프, 아스파라거스, 다양한 생과일 주스와 과일, 요거트, 시리얼 등 건강식 한 끼 제대로 먹었습니다. 이렇게 귀엽게 문구까지 작성해 주셨어요. 역시나 마무리는 라이트 스낵이죠. 롯데호텔은 마카롱 맛집이니까 꼭 드셔보세요. 세 번째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입니다. 클래식하고 우아한 느낌의 로비를 지나 34층 꼭대기에 위치한 클럽 인터컨티넨탈 라운지에 도착. 이렇게 간단한 F&B가 마련되어 있고요. 각종 소프트 드링크와 주류, 덴마크 로얄 코펜하겐 식기에 담긴 애프터눈 티를 즐길 수 있어요. 푸드파이터와 함께 해피아워 뿌시러 왔어요. 다양한 음식이 가득한 샐러드바, 핑거푸드, 치즈, 햄까지. 이렇게 믹솔로지스트의 샴페인과 칵테일을 맛볼 수도 있고요. 로맨틱해.
특이하게 메인 디쉬는 주문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. 다음은 롯데 시그니엘 서울입니다. 123층까지 있는 초고층 호텔인데요. 79층에 위치한 살롱드 시그니엘에 도착했어요. 초고층에 위치한 라운지인 만큼 뷰가 아주 끝내준다고요. 간단한 베이커리와 치즈, 쿠키, 그리고 이렇게 네 종류의 주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 다섯 번째는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입니다. 미술관 같은 호텔 로비를 지나 카페같이 아름다운 리셉션 공간과 먹캉스를 할 라운지, 호텔 라운지의 정석이라고도 불리는 JW 메리어트 서울의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를 만나보겠습니다. 2시부터 4시까지 애프터눈티를 즐길 수 있어요. 여기는 특히나 마카롱이 너무 맛있더라고요. 4시 반부터는 이브닝 오르데브르를 즐길 수 있는데요. 누들류부터 딘섬, 훈제 연어, 핑거푸드, 햄, 디저트까지 아주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. 베이커리 맛이 특히 최고였어요. 잘 먹겠습니다. 6시부터는 이브닝 칵테일을 맛볼 수 있는데 이렇게 바텐더분이 시그니처 칵테일을 만들어주시니 꼭 드셔보세요. 8시부터는 특이하게 코디얼 앤 디저트 타임이 시작되는데요. 야식 잊을 수 없다면 꼭 드셔보시고요. 다음날 아침에는 조식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베스트 라운지는 무엇인가요? 다음 믿고 보는 픽에서 만나요. 안녕!